퇴근길 라이브 방송입니다.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누구 스탠딩? 오늘은 저번 주 이제 밴드 묘리 이제 공연이 있었거든요. 밴드 묘리 안녕받아. 그리고 우리랑 안녕받아. 그리고 가득 선생님들 계셨는데, 안녕받아는 고프로가 배터리가 다 돼서 찍지를 못했었고요. 과대부탄 살구지도 고프로가 중간에 꺼져가지고 첫 곡 10초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못 쓰는데, 이제 묘리 같은 경우만 이제 남아가지고, 안녕하세요 묘리, 이제 멀티 트랙 정리 좀 하고 아직 이제 뭐 수정할 거 많이 남았는데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녕하세요 멀티 트랙 수정하고 그리고 영상 편집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. 오늘은 안녕바다 합주도 있었고요. 뭐 이래저래 일들이 많았네요. 곧 이제 묘리 공연했던 영상 올라갈 거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묘리 공연했던 영상 올라갈 거고, 안녕하세요. 그래서 퇴근길 라이브를 좀 늦게 했어요. 계속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도 공연실 들어갑니다. 안녕하세요. 그래서 묘리밖에 건지지를 못했어요, 영상을. 과불사랑 지금 안녕받았고 영상을 못 건져가지고, 그거 일단은 묘리 것만, 묘리에서 클럽, 묘리 거는 클럽에서도 멀티트랙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더 양질의 그런 사운드로.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튼 아마 다음 주대로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다음 주에 안녕바다 공연 또 있으니까 항상마다. 그래서 그거 이제 안녕바다고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커버해가지고 뭐랄까 고민되네요. 다음 주 승리가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맨날 하는 거죠, 뭐. 그래서 퇴근길 라이브를 요거 며칠간 되게 늦게 했어요, 그래서. 한 3시? 2시? 막 이렇게 해가지고. 그래서 아마 자주 보시던 분들도. 아니요, 오늘은 조금 덜 피곤해요. 많이 피곤해요. 피곤합니다. 이발을 하니까, 머리를 자르니까 얼굴이 좀 더 작아보여 좋네요. 네, 오늘 거기서 뭐 칼라 트리트먼트인가 그거 해줘서 살짝 보랏빛도 돌아요, 머리가. 지금. 와, 기울은 거 봐라. 머리를 좀 쳤어요. 그러니까 지금 과격하게 시원하니까 머리가 옆으로 붕 떠가지고 계속 지금 코블락했어요, 그래서. 어쨌든 묘리 공연 보러 오시지 못했던 분들은 아마 곧 이번 주 내로 이제 영상 편집 다 해가지고 그렇게 올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모자 썼는데도 옆에 머리가 계속 붕 떠가지고요. 꼬대기 싫더라고요. 아이, 그 실장님 머리 잘 잘라요. 머리 잘 자르셔. 네. 그래서 공연 보러 오시고 싶었는데 시간 안 돼서 보러 오시지 못하셨던 분들,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. 그리고 묘리는 아마 그 영진이라는 친구가 시간이 되느라는 제가 계속 안 할 거예요.
아니 어쨌든 그 친구가 먼저 우선이고 저는 이제 그 친구 시간 안 돼도 땜빵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기대돼. 아, 안녕바다랑 과불사는 이번에 영상 못 건졌어요. 중간에 고프로가 꺼져버려가지고 녹음기도 챙겨갔는데 녹음기도 용량 때문에 갑자기 꺼져가지고 여튼 아, 요리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아마. 저 핸드폰 저장 안 되던데요. 저번에 보니까는 용량 부족하다고. 이번에 부산락페 라인업 보셨어요? 솔직히 이제는 락페스티벌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잘 모르겠네요. 락페스티벌이 아니라 그냥 뭐 팝페스티벌 그냥 뮤직페스티벌이라고 갖다 붙이지 왜 락페스티벌이라고 갖다 붙이는지도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네요. 차라리 가요페스티벌이라고 부르지. 정작 락밴드 락음악 하는 친구들은 이거 덮는디 뭐 빡센 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락밴드가 없잖아요 요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러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요새. 어 정형 뭔 락 페스티벌이야. 뮤직 페스티벌. 잠시만요. 가방 문 열렸어요.